할지 아직 결정하는 거. 맛있겠다.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사샤도 있다. 사샤가 뭐였어? 그 옷장 안에 넣는. 예, 옷 사이사이에 넣는. 예쁘다. 역시 마트는 못 참는데. 도록도 있고. 도록은 사실 막 엄청 팬이 아닌 이상 잘 안 싸게 되죠. 안 사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예쁘네요, 확실히. 그림이. 모네 그림 다 예뻐가지고. 예쁘다. 예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이 많지 않네. 네, 그러네요. 생각보다 큰 걸 되게 많이 그렸네. 많이, 굉장히 많이 그렸네. 노트도 있어요. 중. 진짜 노트가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것도 못 쓰잖아. 아까워가지고. 그쵸. 아까워서 못 쓰지. 그래도 얇은 건 좋네요. 많지가 않아서. 이게 잉크인가요,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게 잉크하고요. 굉장히 소소한. 근데 포장 너무 예쁘다.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이런 거? 다이소. 아, 진짜요? 다이소에서 찍은. 아, 우와. 너무 없는 거야, 집에. 대박, 대박. 그래서. 어, 이게 뭐예요? 로버트. 이게 그. 오, 색깔 너무 예쁘다. 아보카도라고. 색깔이 이 색깔 올리브 그린이에요, 올리브 그린. 아, 어쩐지 약간. 뭐지? 약간 투명하다 그래야 되나? 묵더라고요. 써보니까 좀 묽어요. 그래 보여요. 좀 투명해 보여요. 우와. 이건 뭐예요? 네, 이거는 그. 마트? 네, 바다새님에서 산 눈마테. 와, 눈마테 없는데. 다른 거 사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딴 것도 꼭. 아. 아니야, 아니야. 거기서 딴 것만. 이거는 없으십니다. 다행이다. 대박, 대박. 겨울 테마. 우와. 없어줄게. 그 마트가 진짜 눈은 없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다이컷만 있고. 워낙 많이 갖고 계시니까 맞아, 맞아, 맞아.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있기만 하고 쓰질 않아. 우리 집에도 많아. 이거는 뭐냐면 부클 플래너에 끼우면 되게 예쁘고. 아니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 외국 언니들 플래너 보면 딸랑딸랑한 게 너무 예쁘고. 저 이따 플래너 꺼내서 껴야겠다. 그러니까 갖고 오셨어요? 네, 갖고 왔어요. 거기에 이렇게 끼우면 되게. 아니 뭔지 알아. 아, 너무 예쁘다. 이건 거 어디서 사요? 이건 알리. 우와.
벨룬 페이퍼. 우와. 이거 어느 브랜드예요? 이것도 바다새, 거기서 바다새님 샵에 산 건데, 브랜드는 모르겠어요. 와,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이거 점착? 아, 네, 포스트시에요. 네. 아, 그렇구나. 이건 다 구할 때 써야 돼. 네. 이거는 아, 그 유명한 시월토끼니 거를 샀는데 되게 많이 오더라고. 한 평에 샀는데 맞아요 맞아요 다 못 쓸 것 같아. 맞아, 이거 꼭 소분해서 나눠주게 돼요. 그래. 근데 이런 것도 쓰세요? 처음 보는데 이런 거 쓰시는 거 한번 사봤는데요. 저도 잘 안 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블로그에서 사신 거예요? 아, 보통 네, 블로그로 하시던데. 네, 네, 네. 이거 스마트, 예쁘다.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산 것 같아. 이분이 어딘가에 판매하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너무 예쁘다. 저 요즘 이런 인쇄에 꽂혀가지고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코코님을 다 쓰실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이런 걸 좋아해서. 예쁘더라고요 이런 거. 네네. 뭐 많이 안 꾸며도 금방 네, 끝나고 화려해서. 맞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세상에 이거 아까워서 못 뜯을 것 같아요. 아, 목에 무거워. 뒤에 그게 아마 안에 들어있는 거 보시면 좀 친근감이 가실 거예요. 아 진짜? 네, 왜냐면 언급하셨던 게 들어있거든요. 아 정말? 네. 뭘까요? 하도메 디자인도 너무 그죠? 감성. 이야, 오 이거 뭐야 노트다. 그거예요. 몽블랑 얘기하셨었잖아요. 아, 진짜? 몽블랑에 관련된 잡지인데 아, 네, 영문판이고 오, 어머나, 어머나, 이게 어머나. 그 중간에 광고가 하나도 없어요. 매거진 B라고 해가지고. 매거진 브랜드라고 해서 한 북에 한 브랜드만 피처링하는 아, 그런 건데 원래 카카오 그룹에서 하던 건데 이게 어머 좋죠. 어머. 만년필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다. 게다가 몽블랑 탐내신다길래 미리 한번 탐 사러 가자. 미리 한번 브라우징 해보시고 사시라고. 아 진짜 그래서 이 브랜드 이 잡지는 되게 좀 라이징 브랜드나 되게 하이엔드 브랜드만 피처링하기 몰라서. 때문에 몽블랑 오 엄마님, 몽블랑을 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인터뷰도 되게 많아요. 뭐 덕후들, 덕후 고객들 인터뷰나 아니면 창업자나 뭐 본사 일하는 사람들 인터뷰도 많이. 어떡해. 약간 스크랩 닦고 하실 때 이런 거 잘라가지고. 몽블랑 9,000원은 그쵸.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비전 보드 이런 것처럼 9,000원이면 나중에 손에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약간 영어기 때문에 그냥 갖고 할 때 이거 잘라서 쓰셔도 아. 네, 배경지처럼 약간 너무 발라 그랬는데 다쿠템으로 저는 네. 감사해요. 네. 예쁘다. 오 예쁘다. 오 예쁘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다 닙인가? 오, 닙이지 닙. 아 닙이구나 이게 다. 대박. 닙이었구나. 골드. 오,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골드. 무슨 글라스펜 같아. 그죠. 되게 예쁘다. 송글씨 스티커 랄라에나. 아 이거 코코넬이 만든 건지 알았어.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이거는 근데 그 칼선이 없기 때문에 직접 잘라 쓰셔야 돼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소근육이 짜가지고 아 위질이잖아. 근데 랄라에나가 되게 문구들이 엄청 일기에 적합한 에, 데일리 문구가 랄라에나. 많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 이거. 예쁘다 귀여워. 어제 우연히 그 도보로도 사신 건가? 어제 안국역에 역사 안에 알파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샀어요. 오, 진짜? 거기 들어가자마자 그게 있어요. 슈아틀리에가 그 시리즈로 있어요. 예쁘다. 그죠? 왠지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저의 호모니치에. 어머 이거 뭐야? 뭐가 이렇게 예뻐? 제가 겉에만 꾸민. 요즘 약간 미니멀한 게 좋아가지고. 맞아요. 이걸 선물 받았어요. 아, 진짜? 네. 이게 한국 에어메일 봉투래요. 한국 거래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마치 프랑스 거 같죠? 온 거 같은. 네. 어머나 세상에. 와 귀여워. 귀엽죠? 귀여운 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완전 저의 취향입니다. 이게 화라라는 일러스트레이터. 아, 네. 유명하잖아요. 그렇구나. 이름은 들어봤어. 사보진 않았는데 아직. 이거 디저트 생화로 지금 그린 거 만든 아, 거죠? 그런, 그런 거 같아요. 네. 어, 귀여워. 이게 베이비 버전이에요. 원래는 되게 섹시한 언니들. 맞아 맞아 맞아. 일러스트레이트인데 강렬한 이미지. 네. 근데 귀여운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귀엽다. 정말 귀엽다. 그쵸. 그냥 포인트로 붙여도 너무 예쁘더라고. 네. 오 이거 봐. 이거는 참고로 이거 그 여자 스티커랑 호환이 돼요. 아. 네. 뒤에 보시면은 여자 스티커도 금방 여자 스티커가 있거든요. 약간 그 백작.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너무 예쁘다.
모양인지. 근데 이게 너무 섬세하죠. 금박이 엄청 섬세하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거예요? 네, 그 엘라의 집이라고 사엘라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만드는 건데. 되게 많다. 아, 사엘라랑 쌀랭이라는 이거는 이 가구 시리즈는 쌀랭이에요. 쌀랭의 은신처. 네이버 스토어에 있는데. 엄청 이분도 세계관이 독특해. 약간 그거 같아. 무슨 판타지. 네, 맞아요. 이분이 이렇게 정원이랑 인테리어 컨셉으로 만들었는데 요 사엘라님 거랑 호환이 돼요. 아~ 네, 그림체가 비슷하잖아요. 약간. 다코한테 써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귀여워. 이거 본 것 같나요? 네. 그쵸. 어떻게 이런 걸 만든지.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그 가구 같은 거랑 호환이 돼요. 기대서 이렇게 있는. 뭐 피아노랑도 호환되고. 진짜. 아, 아이디어 다 주시네요. 이거는 그 제라가 준 것 중에 하나인데 행복에 관한 그 코트만 있는 스티커인데 그냥 몇 개 좀 가져와 봤어요. 어차피 뭐 제라님도 제시님 아니까. 아시겠습니다. 제라님 감사해요. 약간 크래프트는 이렇게 붙이는데 우리한테 되게 맞는 감성이니까.